VT 전문의학 발성 보컬 트레이너 은주쌤입니다. 오늘 인트로 너무 신나지 않았나요? 은주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아티스트들인데요. 오늘 주제 다들 눈치채셨나요? 바로 I feel good! 흑인들이 노래를 잘하는 이유, 흑인 보컬리스트들의 특징 오늘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흑인들은 노래를 전부 다 잘하지 않아? 노래 못한 흑인은 본 적이 없어 라는 편견이 있을 정도인데요. 오늘 은주쌤이 흑인들이 노래를 잘하는 이유와 그 특징들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미칠도 사랑해. 흑인 음악 하면 가스펠, 블루스, R&B가 떠오르죠. 흑인은 다른 인종들에 비해 광대뼈가 튀어나와 있고 상악동이 발달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강이 좌우로 크게 발달된 위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후두 내부 근육, 그러니까 성대 근육의 수축력이 발달된 흑인들은 오, 우, 발음에서도 마치 광대 근육이 올라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합니다. 오, 우, 발음에서도 광대뼈 안쪽에 상악동 공간이 울린다고 하는데요. 선천적으로 평소 대화에서 도 자신의 얼굴에 공명감을 느끼며 살아간다고 해요. 헤이! 와우! 또한 흑인들은 인종 중 가장 근육질입니다. 테스토스테론이라는 호르몬 분비가 백인보다 평균 10%, 아시아인보다 20% 정도 더 분비가 되기 때문에 근육량과 골밀도가 상당히 높고 골다공증의 위험도 적다고 해요. 그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리 아시아인들은 보통의 골격과 근육을 지녔기 때문에 평상시 대화에서 얼굴의 공간감을 많이 느끼지는 못한다고 하네요. 흑인 보컬리스트들의 음색은 비강이 강하고 쫀쫀한 탄력이 느껴지는 음질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탄력적인 소리의 가창력을 보여주며 리듬을 위주로 한 감성이 중요시되는 타입이 많습니다. 성대 텐션과 상악동이 발달된 대표적 가수로는 욜란다 아담스와 스티비 원더를 뽑을 수 있다고 하네요. 그럼 은주쌤이 앞에 설명했던 내용들을 떠올리며 욜란다 아담스의 예 함께 듣고 올게요. 모창하면 은주쌤 아니겠습니까? 은주쌤이 잠시 올란다 아담스가 되어볼게요. Can I be committed is the question in my head. All the issues in my life keep holding me back. Can I live up to the standard seems so hard to do. 확실히 올란다 아담스를 따라하려고 하니까 울리는 쪽이 코 앞뒤쪽이 아니라 광대뼈 위주, 진짜 상악동 쪽에 많이 울림을 주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좀 더 쫀득하게 성대가 쓰이는 느낌도 느껴집니다. 자, 오늘은 흑인 보컬리스트들의 특징과 신체 구조도 함께 알아보았는데요. 인종마다 다른 신체적 구조와 발성들이 너무너무 신기하지 않았나요? 다음엔 백인 보컬리스트들 특징도 가져와 보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기회가 된다면 흑인 음악의 역사도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오늘 영상도 많은 도움이 되셨나요? 그렇다면 좋아요, 댓글, 구독, 알람 설정까지 눌러주실 거죠?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